안녕하세요, 송승헌입니다. 오늘 이렇게 드림아트라는 행사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이미지들이 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분들에 의해서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탄생됐다고 들었습니다. 저도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네요. 예. 많은 해외에서도 이렇게 팬 여러분들이 와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한류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한 얘기고 또 친숙한 단어고 10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어온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지금까지는 사실 한국의 영화, 드라마, 또 케이팝으로 인해서 해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. 어떻게 보면 저에겐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지켜야 될 소중한 재산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오늘 같은 행사, 드림아트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그 한류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저 또한 조금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데 있어서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